하루하고 반나절. 장날은 장날이구나. 200m, 60km,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오, 서울에 이런 곳도 있었네요. 서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. 미래의 신도시니까. 대원사라고 하는 대원사.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. 양평해장.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. 아니 벌써. 해장 꼭 하나만 드세요. 예, 이 넓은 자리 주세요. 넓은 자리 아니시죠? 넓은 자리? 청소하기도 힘드실 텐데. 금강산도 직후경. 미래 신도시에 오면은 가끔 드리는데 시간대가 맞으면 가끔 들어갑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장소가 작진 않아요. 아니, 영원히 뭐가 이렇게 잘 빨아놨어요. 아이고.
향기. 아이고. 성신여대요. 성신여대요? 예. 지하철 타시는 거예요? 아니요. 그럼 학교? 성신여대에. 아, 딱 뭐 향수 냄새가 뭐 젊은 부위라가 아주 확실히 틀리네. 이거 나 있는 거 처음 봤네요. 이렇게 막아놓은 거요? 어? 손잡이입니다, 손잡이. 손잡이? 예. 어머머. 그게 내 차 타도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봤어. 위에 이래 해놓는 거니까 도 어디로 모실까요? 여의도 63. 여의도 63 빌딩이요? 기간이라서 그런지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거의 한 시간째 콜도 없고, 물론 콜도 없는 지역이지만 눈에 띄게 빈 차들이 많네요. 오우, 야, 어디로 가시죠? 참고 타기 잘했네. 교대역이요. 교대역이요? 네. 모범이랑 비슷하게 좋은데요?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운전을 못하겠네. 운전을 차선이 안 보여서 차선이 안 보여서 운전을 못하겠네. 비가 오면 생각나는 언제나.